안녕하세요. 주식상담사 구세주입니다. 오늘 SK 이터닉스 빠르게 보겠습니다. 장중에 7%까지 주가가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자, 지금 이 33,100원 역사적인 고점을 찍고 나서 계속 빠지고 있죠. 지금 이 고점 대비 마이너스 한28% 정도 구간인데, 자, 지금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걱정도 되시고 고민도 되실 거예요. 자, 이 기준봉이 되는 부분에서 이 기준봉에 대한 지지선도 이탈했고요. 그리고 21선도 지켜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상장하고 나서 계속 강했던 모습을 좀 보였던 이 이터닉스가 지금 주가가 왜 빠지고 있는지, 지금 이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요, 저희가 기회를 다시 한번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좀 켰고요. 지금 여기서 주가 빠지는 것 때문에 굉장히 좀이 손절을 할까 좀 고민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한번 보시고 판단을 다시 하셔도 늦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SK 이터닉스가 지금 빠진 이유는요, 별다른 이 악재가 있지 않아요. 어떤 재료적인 부분에서 소멸됐다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 기존에 이 강했던 ESS라든가 이 신재생이라든가 이 부분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 재료는 있는데, 자, 지금 이 영일만 쪽에서 이 자원이 발견이 돼서 이 부분에서 이 원유와 그다음에 천연가스가 대규모로 지금 매장이 돼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에 지금 이쪽에 수급이 다 몰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른 섹터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쪽으로 수급을 뺏기고 있는데, 특히나 이 신재생 에너지 쪽. 그러면 이 자원 개발과 거의 반대되는 부분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산유국이 되면 이 신재생 에너지가 뭐가 필요했냐? 없다라는 거예요. 원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수급을 많이 뺏기고 있다는 건데, 지금 이 신재생 에너지에서 수급이 많이 뺏긴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자원 개발에서 섹터가 계속 가지는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좀 진정되는 국면으로 들어서면 다시 이 빠졌던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갈 텐데, 그런 부분에서 이 SK 이터닉스가 지금 이렇게 빠지는 구간에서 우리가 이 매수 기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구간에서 몰빵하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분할로 일단은 담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세력들의 평단을 여러분들께 같이 좀 공유 드릴 테니까 꼭 확인하시고요. 자, 1차, 2차, 3차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좀 물려있다 그러면 2차, 3차 이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가지고 평단 낮추시고요. 비중을 일단 늘려놓으세요. 그러면 세력들은 본인들의 평단 밑으로 잠깐 뺐다가 다시 올리는 게 세력입니다. 주가 반등 나올 때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수익으로 돌아서실 수 있는 그 기회가 되실 거고, 또 여기서 이게 추세가 이렇게 해가지고 끝나버린 차트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가서 이렇게 이어지는 차트였단 말이에요, 흐름이. 근데 중간에 이 영일만 이슈가 터지면서 지금 수급이 좀 빠지는 거고, 그런 부분을 100분 활용해서 지금 주가를 안 받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뭐 심적을 흔들릴 필요가 없고요. 여기서 이제 냉정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 이쪽에서 만약에 원전이 터지고 천연가스가 터져요. 그럼 시추를 해야 되는데, 자, 지금 시추하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이요, 거의 한 10년 이상이 걸려요. 그럼 그 안에는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원전 안쓸 건가요? 써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게 이제 이슈가 됐다라고 해서 이게 빠진다라는 논리는 결국에는 이게 주가의 이 괴리감을 준다라는 거고요. 이 괴리감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는 기회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터닉스가 지금 이 ESS 미국에서도 계속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테마고요.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자, 이런 부분이 지금 이 AI 에너지로부터 나온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 이 중심을 보시면요. 자, 지금 이 원전 원유, 이 원유, 그다음에 이 천연가스, 이런 자원이 지금 이 시장을, 글로벌 시장을 이끌어가는 테마가 아니고, 지금 글로벌 시장을 이끌어가는 테마는 올해 초부터 AI였습니다. AI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이로부터 계속해서 전력 공급 부족, 그리고 전선, 구리, 원전, 신재생에너지, ESS, 연료전지, 이런 식인데, 자, 지금 여기까지 온 부분이 AI였다는 거고요. 이터닉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료적으로 훼손된 게 전혀 없습니다. 자, 국내 1위 ESS 운영자고요. 사업 운영자고 역대급 수장고 5천억 원 받아놨어요. 그래서 지금 대규모 이제 해상풍력 착공되는 부분이랑 앞으로 이제 이슈들이 계속 있는데, 이걸 여러분께 공유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매수를 하시려고 하면 이런 재료적인 근거가 먼저 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재료적인 근거를 가지고 매수를 해놓고 올라갈 때 확신을 가지고 끌고 가면서 완전히 수익으로 좀 전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공유 드릴 텐데요. 이거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 이걸 봤을 때 주가가 이렇게 끝나버릴 만한 사이즈가 아니구나. 재료가 있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만 하셔도 지금 이터닉스가 빠질 때 아,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이게 매수 기회구나라는 걸 스스로가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AI 전력 관련해서 지금 계속 미국에서 지금 이 에너지에 굉장히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자, 지금 이 자원 개발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국한된 이슈예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로벌 이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자원 이슈는 잠깐 반짝했다가 다시 또 잠깐 또 조정을 줄 수도 있는데, 물론 수익을 바로 보도 좋겠죠. 그런데 상대적인 부분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주가가 빠졌다라고 하면은 기회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의 조정을 이한 몸으로 좀 받고 있다라고 하면, 빠르게 손절을 못하고 한 몸으로 받고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기회를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지금 AI 전력 관련해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자, 풍력과 태양광 발전 관련해서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죠. 이 바이든 정부는 지금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자, 중부 지역과 이 남부 지역 쪽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동부와 서부로 지금 보내는 부분에서 지금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거. 그리고 이 사업 확대가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지금 이런 사이클을 만들어 낼 겁니다. 자, ESS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 풍력 옆에 있어야 되잖아요. 태양광도 마찬가지고요. 전력을 만들 때 바로바로 쓰지 않게 되면 전력이 소모가 돼서 없어지는데, 이 버려지는 전력을 이 ESS 에너지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이 필요성을 부각이 되면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ESS 관련주들이 많이 급등을 했고요. 연료전지 관련해서 블룸에너지도 많이 급등을 했는데, 블룸에너지 국내 판권을 갖고 있는 회사가 이 SK 이터닉스고요. 블룸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료전지, 그래서 지금 AI 데이터 센터 옆에다가 이 발전소, 연료전지 발전소를 세워놓고 여기다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연결을 해서 바로 전력을 공급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 이슈가 되고 있어서 지금 연료전지랑 ESS는요, 앞으로 계속 갈 겁니다. 두 개는 계속 갈 거예요. 그 뿌리가 AI이기 때문에 이 AI 테마가 끝나지 않는 이상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블록들 이슈가 있었는데, 자, 블록들 이슈로 지금 주가가 한 차례 빠졌었잖아요. 이때 한 27,000원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9%였습니다. 전체 지분의 9%. 그래서 한 690억 정도를 받았는데, 자, 한은 컴퍼니가 690억의 블록딜을 했을 때 받는 쪽이 있어야 이게 성사가 되는 거잖아요.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지금 받는 쪽에서도 이게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690억에 인수를 한 건데, 지금 주가 어때요? 훨씬 더 빠져 있죠. 그럼 블록딜 받은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손절을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이 위에 올라갈 부분을 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잠깐 이렇게 빠져 있는 부분을 손실이라고 생각을 잘안 해요.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결국에는 조금 더 크게 봤을 때 그냥 당장에 뭐한 1, 2주 뒤 아니면 한달 뒤에 보면 주가가 어디 가 있을지만 생각하시고 지금 여기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만 포인트 잡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저 대규모 수주를 지금 역대급으로 받고 있다는 거, 수주량과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뉴스 공시에 나오지 않았던 내용들, 이런 이면에 있는 내용들 여기다 정리를 다 해놨으니까요. 반드시 꼭 보시고 제가 왜 기회라고 하는지 꼭 보시고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정보 받아가실 분들은 제가 위에 번호를 올려드렸는데, 자, 이쪽으로 이터라고 문자를 주세요. 이터 대응이라고 문자를 한번 주세요. 이터 대응.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위에 번호를 문자 주신 분들은 빠르게 보내드릴 겁니다. 이거를 이제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만약에 모르시는 분들은 차트 보고 이제 손절하죠. 그러고 나서 다시 이 정보가 재료가 딱 나오면 이슈가 나와서 주가 또 급등해버리는, 그럼 결국에는 지금 최저점 부근에서 손절을 하게 되고 나중에 올라가는 것만 또 이렇게 구경하시게 되는데,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방지하고자 계속 여러분들께 안내 드리고 있고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얘기해 드리는지 이 부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SK 대기업에서 이끌어가고 있는 이 ESS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입니다. 시가총액 아직 6천억대밖에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못해도 조 단위는 갈것 같은데, 지금 목표가까지 여러분들 같이 적어 놨으니까 꼭 보시고 여러분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 관련해 가지고 이터닉스 관련해서 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일단은 여기로 좀 들어오세요. 자, 지금 이쪽에 제가 이 정보를 계속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자, 실시간으로 이슈를 계속 트래킹하고 시황을 안내드리고 있고요. 정보를 이제 영상을 통해서 다루고 있는 정보들, 이 관련 정보들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 수익 보시는 데는 도움이 더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코멘트 좀 받아보면서 심리적으로 좀 안정감 있게 들어오실 분들은 자, 이터 입장이라고 문자를 한번 주세요.
그럼 밑에 링크가 있어요. 설명란에. 링크 클릭하시면은 저희가 초대 승인을 할 겁니다. 그 대신에 이제 무료인데요. 이 구독자분들만 무료로 받고 있어서 구독은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한 가지 더 보셔야 될게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건데, 6월부터 지금 딱 이번 6월부터 이제 7월까지 이슈가 있습니다. 자, 24년 신규 원전, 15년 만에 우리가 대규모 원전 프로젝트를 지금 참여를 해서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체코 30조 규모입니다. 자, 지금 이 1기에서 최대 4기까지 지금 받게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30조 규모의 프로젝트인데, 이 프랑스와 지금 붙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 정부와 기업들이 이 수주에 뛰어들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6월 말쯤에 이 본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지는데, 프랑스에서 한 차례 연기 신청을 해서 이 7월까지는 봐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이 더 좋은 게, 프랑스에서 왜 연기를 했을까요? 본인들이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연기를 한 차례 한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랬을 때는 우리가 더 수주받을 확률이 높고,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이 4기의 이 원전을 프로젝트 성공적으로 이 했었던 이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게 지금까지도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 회자가 되고 있는데, 이 납기일을 정확하게 지켰고요. 이 예산을 완벽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친원전 관련해서 정책을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비즈니스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 이 원전 관련주들이 움직이게 되는데,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이 수혜를 많이 볼 종목이라고 지금 손꼽히고 있고요. 지금 이 SMR 관련해서 죽이기. 국내 유일의 관련주입니다. 그런데 이 관련주 두산 에너빌리티는 시총이 13조입니다. 무겁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 무거운 시총을 대신할 이 관련주가 있습니다. 이 우리 기술 우진네텍도 올라가고 G2파워 에너토크 뭐 상한가 가고 했는데 실질적인 관련들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실질적인 관련주가 있는 고점을 찍고 내려와서 다시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는 과정에서 지금 신고가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너무 이 이슈도 뻔히 보이고 종목도 너무 좋고 해서 여러분들께 지금 안내를 좀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후속주라고 문자를 한번 주세요. 받아서 한번 해보시겠다 하신 분은 후속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자, 결국에는 SK 이터닉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 원전도 그렇고요. 이 SMR도 그렇고 이 모든 게 뿌리가 AI입니다. AI로부터 촉발된 에너지 부족이 지금 이런 부분까지 계속 수급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고, 결국에는 원전이 해결을 해야 돼요. 그쵸? 이런 부분, 신재생도 같이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보실 때, 여러분들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 후속주라고 문자로 주시면 제가, 후속주라고 문자로 주시면 제가 별도로 이 종목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이제 설명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요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5월 달에 한 4,000분 정도가, 4,000분 정도가 이제 구독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6개월에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다시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자, 구독자님들 100% 무료로 진행이 되어지고요. 입장 100명까지 받습니다. 자, 소액으로 얼마든지 가능한데, 지금 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뭐, 1,000만 원으로 10배 해가지고 1억 만들기 이런 게 아니고요. 5,000만 원으로 2배 해서 1억 만들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500으로 하면 얼마예요? 1,000만 원 만들기가 되겠죠. 1억으로 하면 2억 만들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만약에 200만 원, 300만 원 하시다가 수익 나는 거 보시고 더 늘리고 싶다 그런 거는 안 말립니다. 여러분들이 수익 나는 거 보시고 늘려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고, 참여하실 분들은 1억 방으로 이제 입장을 도와드릴 건데, 문자로 1억이라고 문자 같이 주시면은 제가 안내를 좀 도와드릴 거고, 이 방에서는 이제 어떻게 되냐. 저희가 항상 얘기 드렸던 이 주도주, 그다음에 이 S급 재료, 그다음에 세력. 이랬을 때 시장을 이끌어가는 이런 대장주로서 우리가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데, 이 삼박자가 딱 맞았을 때 여러분들께 집중적으로 안내를 계속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정보를 받고 종목을 받아서 수익을 분명히 가져갈 수 있는데, 가능한 수치예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억이라는 단어는 목돈을 만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좌를 한번 커튼 점프 하면 그 뒤에 1억으로 2억 만들고 3억 만들고 5억 만드는 거는 한결 더 수월해지기 때문에 이번에 좀 경험을 하시고 수익도 같이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100명까지만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자 주고 계신데, 100명까지 선착순이 차지면 저희는 광고를 별도의 공지 없이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억이라고 문자 주세요.
1억방으로 초대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너무 감사 말씀드리고요. 이제 6월부터 큰 이슈들도 생기고, 그리고 테마도 지금 강력하게 나오고 있어서 수익을 보기에 굉장히 좀 좋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5월까지 수익이 잘안 났다고 하시면 저희가 지금부터 드리는 이런 정보들 하나하나 받아가시면서 차분하게 하시면 여러분들 결국에는 이제 만회하시고 모두 수익으로 전환되는 그런 기회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욕심만 좀 내려놓으시고요. 저희가 드리는 정보들 허투루 드린 거 아니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면서 대응 같이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6월달 수익 많이 보시고요. 성투하시고 화이팅 하시고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